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8월 11일에서 10월 1일로 연기되었다가 그리고 10월 1일에서 또 다음 해 그러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3월로 재검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윤곽금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의 일정 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윤곽금 후보와 맞섰던 장점승 후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정은 법원 행정처에서 담당했을 것이고 이것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월 재검표를 무려 400일 이상 정도 뭉개면서 질질 끌었던 김상환 대법관이 맡았을 것입니다. 김상환 대법관은 현재 법원 행정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술수에 따라서 재검표를 연기하다가 마침내는 아예 내년 대선 이후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검표 일정을 잡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선수 대법원 특별일부 대법관이 윤곽금 후보의 8월 10일 일정에 10월 1일로 연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대법관들이 증거 조작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하고 대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에 동원되어서 대법관들이 불법에 관여된 것으로 강한 의심을 사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물론 180일 만에 마무리해야 될 130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400일 이상 끈 경우도 처음입니다. 이런 정황점검만으로도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숨겨야 될 것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결국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을 무한정 연기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감행하고 이것에 대법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점검만으로도 4.15 총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사람으로서 저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첫째, 앞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곳마다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을 다시 갈아치우는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그런 사례는 충분한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되는 사례가 지난 8월 30일 날 서울 남부 지방법원 투표함 보관소에 석연치 않은 투표함 출입구 봉인지 훼손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면에서 보면 청주시 상당구의 경우 부랴부랴 내년 3월 이후로 재검표를 미루게 된 것은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을 다시 갈아치우는 일이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쉽게 진행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에 특별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의 무결성 문제는 이미 검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야 대법원의 증거 목적물이 아무렇지 않게 훼손되고 심지어는 배춧잎 사전투표지까지 위조되는 상황에서 지방법원의 재검표를 기다리는 투표함이나 투표지가 안전하리라고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청주시 상당구 재검표 기일의 연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예측해주고 예단케 해주는 좋은 사례에 속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가열차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주시 상당구 재검표 기일 연기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긴 글을 황교안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5호 통제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작을 대법원이 증거 인멸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은 4.15 총선에서 낙선한 윤곽금 전 국민의힘 청주시 상당구 선거 무효 소송을 재검표를 또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대선 이후로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선거 공작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었기 때문에
떨리고 겁이 나긴 하나 봅니다. 비겁하고 추악하게 꽁무니를 빼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드러난 명백한 부정선거의 구체적 증거들을 근거로 4.15 총선의 전면 무효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우리 당, 당시 미래통합당은 당일 투표에서는 12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123곳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우리 당이 49곳,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는 37곳에서만 우세한 것으로 나온 반면에 민주당은 각각 198곳과 210곳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역대 그 어떤 선거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지역들은 우리 당이 이겼는데 저들이 선거 공작을 해서 도둑질해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오늘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를 전수조사해서 등기 기록을 캡처해 놓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정말 기가 찹니다. 총 272만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가운데서 150만 표가 가짜 투표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 그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겠죠. 그런데 그 투표용지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성이 개씨, 희씨, 힉씨, 힝씨, 들씨, 깨씨 등 희한한 성씨들 천지였습니다. 그런 표만 해도 2만 표나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공작의 온상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에 깨씨를 김씨로 조작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캡처해 놓았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했다는 증거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주범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폐역을 감사하고 옹호하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빼도 박도 못할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진사가 증거들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속여 원고 측은 촬영도 못하게 해놓고 그 후 다 삭제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재검표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10월 1일로 예정되었던 청주시 상당구 재검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작을 주도하고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나라,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작을 주도하고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나라,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을 찬탈한 저들을 용서치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기필코 지켜내겠습니다.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황교안 후보가 쓴 윤곽금 후보 청주시 상당구의 재검표를 내년 3월로 다시 연기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비분강개한 글입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정질서를 물러나게 하고 체제를 그냥 붕괴시키는 그런 그야말로 제2의 이완용과 같은 짓을 한 자들인 법정에 우리는 세워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입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침묵하고 야당의 유력 후보들은 그런 범죄에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협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기막힌 일들이 우리 두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선거를 부정으로 저지를 수 있는 나라에서 더 이상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이 부정선거 문제만은 발본색운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또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의도적으로 딴짓을 피우는 그런 국민의힘의 그런
지도부와 동시에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마 부역한 자들은 훗날 역사적 단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의에 부역하고 부정의에 협조하고 부정의에 협력하고 이런 자들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소위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의 대상이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